팔꿈치는 가게까지 접근하시면 되고, 저는 골반이나 어깨를 풀지 않고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함께 해보실게요. 먼저는 매트에 바로 배를 대고 엎드릴게요. 두 다리 뒤로 쭉 뻗어내고 마카라사나 휴식 자세에서 시작해볼게요. 양손 꺾이서 그렇죠. 잠시 코로 숨 마시고 코로 숨 내쉬고 골반을 약간 들썩들썩 하시면서 복부 안면을 길게 늘리고 치골뼈 바닥 꼭 누르고 발등도 길게 쭉 뻗어볼게요. 그걸 완전히 모아붙이고 그대로 양손은 머리 위로 쭉 뻗어서 손바닥 머리를 확장할게요. 그렇죠. 먼저는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끝 발끝이 좀 멀어지는 방향성을 가져가 볼게요. 몸통이 위아래로 길게 쭉 뻗어지는 느낌. 겨드랑이 앞선도 길어지고 이 힘과 동시에 등은 좀 가볍게 수축을 해볼게요. 등 근육은 좀 짧게 모아주고 몸통의 앞면을 길게 늘려주고 손끝 발끝 멀어지는 느낌. 자, 이제 다 같이 숨 마시며 얼굴 업 고개를 들고 내쉬며 두 다리 동시에 같이 들어볼게요. 그렇죠. 가볍게 허리 기립근의 근육을 수축하면서 숨 마시고 내쉬고 이제 손 날로 떼어볼게요. 바닥에서. 그렇죠. 어깨 긴장은 낮추고 좋아요.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손 발 내려놓고 이마 바닥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바로 두 발을 골반 너비로 양팔 접어서 어깨 아래 팔꿈치 바닥 내려놓고 열 손가락 활짝 펴줄게요. 그렇죠. 치골뼈 바닥 다시 한번 눌러내고 좋아요. 먼저는 손이랑 팔꿈치로 바닥을 당겨오는 힘으로 가슴을 앞으로 쭉 열어내고 시선 접으며 복부 앞면 계속 늘어나는 느낌과 가슴을 앞으로 위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가세요. 어깨 으쓱대지 않도록 팔이 기대지 않고 등 근육 가볍게 수축하고 하체 힘을 느껴보면서 허벅지 단단하게 계속해서 손으로 매트 당기는 힘을 가져가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 두 다리만 그 상태에서 접어볼게요. 발끝 천장. 그렇죠. 가능한 발라붙이고 한 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계속 가슴을 앞으로 쭉 뻗어내는 힘.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거기서 팔을 쭉 펴볼게요. 잠시 살짝 더. 그렇죠. 턱끝 당겨 고개 뒤로 툭 우리도와 북하까지 숨 마시고 내쉬고 아르다 라자카토타사나 좀 쉽게 가고 있어요. 치골뼈는 흔들지 않도록 계속 바닥 눌러내고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어깨 뒤로 뒤집어 쓰고 발은 확실하게 90도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숨 내쉬며 천천히 팔꿈치 바닥 발등 바닥 마카라사나 휴식 천천히 내려올게요. 좋아요. 자 이제 두 발을 완전히 모아 붙일게요. 처음에 했던 동작처럼 완전히 모아서 안 따라간다. 다시 상체에 들어 팔꿈치 어깨 아래 바닥 내려놓고 열 손가락 활짝 마찬가지로 팔꿈치 손 바닥 당겨오면 가슴을 앞으로 쭉 뽑아내는 느낌. 어깨 끌어 낮추고 머물게요. 호흡으로 다리 계속 모으는 다리의 의식을 좀 가져가고 여기서 두 다리 접을게요. 그렇죠. 팔끝 전장 두 다리 확실히 90도 팔 접어놨기 때문에 무릎 발 다 벌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계속 조이세요. 복부를 살짝 등 쪽으로 끌어올리고 자, 이제 팔을 쭉 펴볼게요. 거기서 그렇죠. 조금 더 단단한 하체 힘 등에 힘 바라보고 턱끝 당기며 고개 뒤로 우르르라 부카 고민의 호흡으로 머물게요.
허벅지 안쪽에 이제 모아내는 힘. 다 같이 마지막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 받아 숨 발등 받아 천천히 내려올 때도 끝까지 등에 힘 주면서 그렇죠. 가슴 닿으면 양손 턱에서 이마 낯가를 하는 휴식.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어깨 너비 두 배만큼 옆으로 활짝 열고 발 플렉스 할게요. 발끝을 몸통 방향으로 당기며 플렉스 발끝 바깥쪽 방향 두 발, 어깨 너비 두 배, 넓게 가요. 그렇죠. 치골뼈 들썩들썩 하시면서 골반 앞쪽 바닥 꾹 누르고 양쪽 얼굴 바닥으로 이동할게요. 이마 바닥. 그렇죠. 손으로 매트 당기며 얼굴 업, 가슴 업, 팔을 반만 펴고 유지할게요. 베이비 코브라 하듯이 숨 마시고 내쉬고 손으로 매트 당기며 유지. 숨 마시고 내쉬고 치골뼈 꾹 눌러내고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 이제 발을 쭉 펴고. 그렇죠. 힘들면 살짝 어깨를 으쓱 기대서 시선 바닥을 바라보고 머물다가 준비가 되시면 서서히 복부를 길게 늘리며 가슴 정면, 시선 정면 돌아오고 힘드신 분들은 좀 머물렀다 오세요. 선택해서 턱끝 당기며 고개 뒤로 툭 오르드라우카. 좋아요. 두 다리를 넓게 벌린 변형된 부장가 아사나. 허리 뒤 요추에 조금 더 깊은 자극을 한번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지면 손을 앞으로 이동하거나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거나 선택해서 머물게요. 어깨 최대한 무너지지 않도록, 어깨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체크하고 등근이 단단히 수축.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며 서서히 팔 접고 가슴 받아 천천히 내려와서 양손 통해서 이마. 잘했어. 두 무릎 살짝 접어서 매트 안으로 들어올게요. 발끝마다 편안하게 호흡. 자, 이제 두 발 골반 너비 유지. 양손을 어깨 옆으로 올게요. 허리 유연하신 분들은 양손 가슴 옆으로 오시고 선택해서 손 매트 당기면서 등근이 단단히 숨 마시며 얼굴 업, 가슴 업, 팔 반만 펴고 유지. 꼿꼿하게 상체를 세워 지면 위에 몸통을 바닥에 세우듯이 숨 마시고 내쉬고 손 매트 계속 당겨오세요. 등의 힘, 다리 힘. 자, 이제 다 같이 팔을 쭉 펼게요. 들어서 힘들면 어깨를 쓱 기댔다 오세요. 가능하시면 바로 우르르마무카. 치골뼈 바닥 꾹 누르고 허리 뒤 요추 긴장 풀고 흔들 가볍게 가볍게 엉덩이 가볍게 수축. 기본 부장가사나 머물게요. 불필요한 긴장은 내려놓고 몸에 가장 작은 힘들만, 지탱하는 힘들만 써볼게요. 가능한 호흡 길게, 깊게 이어가고 어깨가 계속 말리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손으로 밑으로 당겨오는 힘도 잠깐 잠깐 한번 써볼게요. 손목이 너무 기대가지 않도록. 이제 숨 마시고 내쉬며 두 다리만 접을게요. 아르다라자카프다사나. 발끝 천천 90도로 확실하게 어깨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뒤로
모아서 아래 끌어낮추고 가슴 넓게 확장. 숨 마시고 내쉬고 계속 머물러요. 치골뼈 뜨지 않도록 바닥을 눌러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천천히 숨 내쉬며 발등 바닥 턱끝 당기며 시선 정면. 2분 30초 유지했고요. 조금 더 이어갈 거예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내려갔다 오세요. 손의 위치를 다시 체크하고 골반뼈, 치골뼈 다시 바닥 위치 재조정할게요. 파르스바 부상자 준비. 왼손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자, 오른팔을 뒤로 돌려서 오른손으로 왼 허벅지 바깥쪽, 가늘은 무릎 바깥쪽 감싸고 왼무릎을 접을게요. 그렇죠. 이제 오른손으로 왼 앞쪽 정강이까지 감싸고 최종 치골뼈는 바닥 꾹 누르고, 자, 왼무릎을 살짝 펴는 느낌으로 오른 어깨 상체를 뒤로 열어내는 힘 쓰세요. 시선 가능하면 왼 뒤꿈치 멀리 바라보고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숨 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왼무릎 바닥 오른손 바닥 돌아오고 다시 잘 체크할게요. 치골뼈 바닥. 이번엔 반대 방향. 시선 왼쪽 어깨 너무 멀리 바라보면서 왼팔을 뒤로 쭉 뻗을게요. 어깨를 뒤집듯이. 그렇죠. 오른 허벅지 바깥쪽 먼저. 가능하면 무릎 앞쪽. 자, 이제 천천히 오른무릎 접고 오른손으로 최종 정강이 앞까지 감쓸게요. 이제 치골뼈 바닥 꾹 누르고 살짝은 떠 있어도 되지만 너무 마냥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낮추는 힘. 이제 오른무릎 살짝 펴면서 왼 어깨 가슴을 뒤로 뒤집고 시선 뒤꿈치.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오른손 너무 기대지 않도록 등에 힘.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오른 발등 바닥, 왼손 바닥 풀게요. 그렇죠. 왼손의 위치를 조금 더 골반 앞으로 가져오거나 치골뼈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오거나 선택해서. 자, 이제 라자카프타사나 힘드는 아르다 라자카프타사나 가볼게요. 두 무릎 접고 우르르바부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 힘드신 분들은 손을 조금 앞으로 슬금슬금 이동해서 손끝을 한번 걸어세워 볼까요? 그렇죠. 손끝 걸어세워서 어깨 뒤로, 가슴 뒤로, 허벅지 단단히 조이며 발바닥 정수리 가까이 완성 못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이제 내려올게요. 발등 바닥, 양손 바닥. 시선 정면 바라보고 숨 마시고 내쉬며 팔반 접고 유지할게요. 등에 힘 내려올 때도 숨 마시고 내쉬며 조금 더 접고. 좋아요. 마시고 내쉬며 조금 더 접어서 최종 가슴 닿으면 양손 포개서 이마 마카라사나 휴식. 잘했어요. 조금 오래 유지했어요. 긴장 풀고. 가볍게 트위스트 가볼게요. 양팔을 어깨 옆으로 쭉 뻗어내고 왼 다리 업, 오른쪽으로 툭 보내면 트위스트. 왼 골반 선장이에요. 오른뺨 바닥. 자, 이때 왼팔은 대각선 멀리 쭉 뻗어내고 왼 다리 대각선 아래로 멀리 뻗어내요. 그렇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팔, 몸통, 다리가 사선 일직선 방향.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돌아올게요. 왼 다리 바닥, 왼팔 어깨 옆으로 턱끝 바닥. 바로 숨 마시면 오른 다리 업, 내쉬며 왼쪽 팔씨. 이번에 오른쪽 골반 천장 왼뺨 바닥. 마찬가지로 왼팔을 대각선 위로 뻗어내고 오른 다리를 대각선 아래로 뻗을게요. 일직선 쭉쭉쭉 숨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돌아올게요. 오른 다리 바닥. 엎드린 상태에서 발끝 걸어 세우고 양손 허리 옆으로. 그렇죠. 차투랑마 단다사나 바로 연결할게요. 등에 힘, 시선 정면 팔꿈치 90도. 숨 마시며 골반 업, 차투랑마 단다사나. 그렇죠. 자, 이제 팔을 쭉 펴고 차투랑마 내쉬며 다운도 뒤꿈치 바닥 꾹 누르고 팔다리 간격 조정해서
깊은 아도가스바나사나 정수리 부지통수 발라 복부 오목하게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계속 호흡 어깨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견갑대 꼬리뼈 많이 쭉 끌어올리고 팔꿈치 굽어지지 않도록 쭉 펴냈다가 자 바로 뒤꿈치 업 오른발손 사이 올게요 왼무릎 발등 받아 다시 한상하상 주먹 자 오늘은 무릎과 뒤꿈치가 일직선에 오셔야 돼요 무릎 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양쪽 허벅지 짚어서 골반이 몸통을 먼저 세우고 왼쪽 허벅지 앞면 바닥을 좀 천천히 낮춰요 어깨를 뒤로 뒤집고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리고 힘들면 여기서 유지 가능하면 턱 끝 안 힘을 고개 뒤로 쭉 우르드바 무카 중심 잘 잡고 횡부 가락근 수축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양손 풀러서 어깨를 뒤집고 손끝을 엉덩이 뒤 바닥을 짚을게요 엉덩이보다 좀 많이 멀리 바닥을 짚으세요 그렇죠 힘들면 손 짚고 유지 숨 마시고 내쉬고 왼쪽 골반 장이 오픈 허벅지 앞면에 의식을 가져가고 가슴을 조금 더 위로 뒤로 넘겨내는 방향성 깊게 호흡할게요 천천히 숨 마시면 턱 끝만 당겨요 그렇죠 목에 힘을 좀 키우셔야 돼요 양손 끝 받아 오른 다리 뒤로 빼고 바로 갈게요 왼 다리 손 사이 멀리 다시 상체나사나 무릎 아래 뒤꿈치 확인하고 양손 왼 허벅지 짚어서 서서히 오른 허벅지 앞면 바닥을 향해 천천히 어깨를 뒤로 뒤집어서 가슴은 위로 뒤로 그렇죠 가슴 오목하게 가슴 볼록하게 이제 턱 끝 당기면 고개 뒤로 툭 우르르가 놓자 횡부 가래근 수축하고 중심 잘 잡을게요 힘들면 유지 가능하신 분 양손 풀러서 어깨 뒤로 뒤집고 손끝 엉덩이보다 멀리 뒤 바닥 가능하면 허벅지 아래 무릎 몇 가지 오는 느낌으로 깊게 숨 마시고 깊게 내쉬고 몸통의 오른쪽 측면 장혁은 옆구리, 복부, 허벅지 다 길어지는 거 한번 바라보고 자 이제 숨 마시면 천천히 턱 끝 당기고 좋아요 가슴과 그대로 양손 끝 받아 왼 다리 뒤를 빼고 두 무릎바닥 지났다가 아시탄가 나마스카라 어깨 앞으로 밀어내면서 팔꿈치 뒤로 90도 가슴 턱 끝 받아 유지할 거예요 두 무릎 좀 걸어올게요 가슴 가까이 그렇죠 가슴 뜨지 않는 선상까지 어깨 뒤로 뒤집어 등 근육 수축하고 발끝 단단히 걸어주고 숨 마시고 내쉬고 복부 오목하게 꼬리뼈 천장 계속 끌어올려요 숨 마시고 내쉬면 두 다리 아래로 쭉 뻗을게요 복부 딱 숨 마시면 바로 올라요 부장가사나 우르드바 무카 그렇죠 발 쭉 펴고 바로 두 다리 접을게요 라자카 부타사나 완성 갈 거예요 완성 못해도 방향성 힘 같이 써볼게요 발바닥 정수리 가까이 당겨오는 힘 가슴을 위로 뒤로 팔뚝 단단하게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발끝 걸어 세울게요 바로 바로 숨 마시면 힙 업 내쉬면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연결 힘들면 무릎 바닥 쳤다가 오세요 복부 오목하게 계속 호흡 이제 두 무릎 받아 발등 받아 아도무카 가스바나사나 아기 자세 잠시 휴식 이어갈게요 양손 등 발등 옆에 어깨 긴장 풀고
있다시다 실사 준비. 양손 얼굴 옆 바다. 손의 위치는 본인 체형에 맞게 체크하세요. 머리 굴려내며 정수리 앞에 바다. 두 발 바로 끌어 올릴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 하나하나 팔뚝 걸어 냈다가 두 발 천천히 펴내는 거. 그리고 너무 힘들면 일반 머리석이 실을 써서 나가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가능하신 분 박하사나 이어갈게요. 두 무릎 접어서 겨드랑이 안쪽 혹은 상도 안쪽에 두 무릎 혹은 정강뼈 걸어낼게요. 단단하게 팔꿈치 모으세요. 이제 두 정강뼈와 팔 서로 밀어내는 힘 쓰면서 엉덩이를 살짝 아래로 낮추며 얼굴 업. 그렇죠. 서서히 시선점 아래에서 정면 매트 끝. 엉덩이 쭉 끌어올리고 가능하면 두 팔 펴고 힘들면 두 팔 90도 접어도 괜찮아요. 살짝 드는 것만으로도 숨 마시고 내쉬고 박하사나 코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코어 힘 정수리 바닥 가볍게 다시 두 다리 쭉 끌어올릴게요. 우타스타 시르사. 머리석이 하셨던 분들은 일반 박하사나 내려와서 연습하셨다가 돌아오세요. 아기 자세로 각자 위치에 살 수 있는 거. 자, 이제 우타스타 시르사 가신 분들은 하프밴드로 내려오면서 발 얼굴 앞에 바닥 툭 내려놓고 저희 다 같이 아기 자세에서 만날게요. 어깨 긴장 풀고 편안하게 호흡. 아까도 했던 호흡 차분하게 좀 가라앉힐게요. 자, 이제 상체 이렇게 없다가 뒷무대로 올릴게요. 나무 등장, 전굴 앞구석이 나가요. 머리끝 잘 옆으로 당겨주시고 먼저 고관이들아 가볍게 손가락장 손가락 깍지 껴서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뒤꿈치 터프 이마. 좋아요. 가능하면 바로 호흡기를 들어서 모자 써볼게요. 뒤꿈치 정수리 넘어 뒤통수까지. 허리가 너무 많이 뜨지 않도록 그렇죠. 살짝 오목하게 최대한 등, 허리, 바닥 가까이 놔주고 숨 마시고 내쉬고 깊게 후 이제 천천히 뒤통수 바닥 하반부터 두 무릎 꼭 끌어안고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두 다리 천장으로 쭉 뻗어냈다가 바로 오른 다리 접어서 아래다 빠져나갈게요. 양손 왼쪽 다리 뒤 혹은 뒤꿈치 가능하면 발바닥 아래 깍지 끼고 더 가능하면은 오른손으로 왼손목 잡고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 업 이마 정면 혹은 턱끝 전방 터치.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쉬고 왼무릎을 쭉 펴세요. 마시고 내쉬고 양쪽 어깨 솟지 않도록 낮췄다가 이제 뒤통수 받아 바로 빠르마 완성할게요. 왼 다리 마저 접어서 양발 허벅지 감싸고 가능하면 손목 흔드는 코 가능하면 얼굴 들어 정방 뼈 사이 두 무릎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 천천히 뒤통수 받아 양손 엉덩이 받아 어깨 서기 하듯이 올라올 거예요. 반동 써서 그렇죠. 두 무릎 천장 쭉 먼저 긁어놔주고 쭉 펴냈다가 힘들면 어깨서기 해서 빠듬으로 오세요. 자, 이제 큰다산 완성 가볼게요. 두 다리 얼굴 아래로 천천히 쓰러뜨리고 양손 허벅지 바깥쪽 가능하면 오른손을 왼손목 왼손 주먹 힘들면 손고리 혹은 그냥 허벅지 감싸는 것만 중심 잘 잡을게요. 부르지 않도록 숨 마시고 내쉬고 계속 호흡 이제 천천히 양손 플러스 등 받치고 두 무릎 다시 쭉 끌어올려요. 그렇죠. 골반 쭉 폈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다리 내려올 거고 양손 매트 아래 박아 등 말면서 그렇죠. 내려와서 거기서 다리 풀게요.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하반부터 두 무릎 꼭 끌어안았다가 바로 왼 다리 이제 오른 허벅지 걸게요. 아래다 빠듬아 오른 다리 쭉 펴고 양손 종아리 혹은 발바닥 가능하면 왼손으로 오른 손목 잡고 그렇죠. 이제 숨 마시고 내쉬며 턱끝 정강이 힘들면 이마 정강이 양쪽 어깨 숙지 않도록 승모근 낮추고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뒤통수 받아. 빠듬어 완성 갈게요. 오른다리 접어서 빠듬어. 그렇죠. 잠시 허벅지 감싸거나 가능하면 왼손으로 오른손 목 잡고 고개 들어 얼굴 정강이 누워서 하는 핀다 삼아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뒤통수 받아 어깨 서기로 전환할게요. 빠듬어 천천히. 그렇죠. 힘들면 그냥 기본 태어나 서류관과 사나 의사 빠듬어 짜고 바로 가볼게요. 핀다산을 완성. 골반을 쭉 펴냈다가 허벅지 가슴 가까이. 그렇죠. 어깨 중심 잘 잡고 양손 허벅지 감싸고 가능하면 왼손으로 오른손목 오른손 주먹 숨 마시고 내쉬고 완성 못해도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 돼요. 형상을 반빠듬하고 가셔도 괜찮고 숨 마시고 내쉬고 계속 호흡. 이제 다 같이 양손 플러스 등 받치고 두 무릎 천장 쭉 골반 앞쪽 쭉 펼게요. 좋아요. 이제 거기서 다리 펼게요. 천장으로. 기본 사두관과 사나 연결. 양손 허리 말고 윗등 최대한 받칠 수 있도록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모으고 두발 안쪽 계속 조이는 힘안 따라간다 강하게.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쉬고 어깨 긴장, 목의 긴장은 조금씩 풀어내세요. 중심이 잘 잡히면 눈도 한번 감아보고. 이제 힘들면 이대로 계속 유지할 거고 가능하신 분들은 니랄란다 사르반다샤나 가볼게요. 천천히 양손 풀려서 그렇죠. 엄지손끝 허벅지 옆으로 손끝 천장으로 중심 잘 잡고 유지. 힘들면 하스타 사르반다샤나 지났다가 오세요. 양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며 바로 양손 엉덩이 아래 멀리 이탈을 받아. 그렇죠. 두발 머리 뒤로 한라산하. 다 같이 한라산하로 갈게요. 천천히 발등 머리 뒤. 자, 좋아요. 척추 마디 마디 바로 내려올게요. 천천히 두 무릎 다시 안고 끌어 안을게요. 파방부타 발등 몸통 당기고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어 볼게요. 편안하게 목에 인중 풀고 이제 고개 들어서 이마 무릎 꼬고 턱큰 무릎 터치.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뒤통수 박아. 바로 양팔을 옆으로 쭉 뻗어내고 두발 위에서 가르다산을 가볼게요. 독수리 자세. 오른 허벅지가 왼 허벅지 위에 있어요. 가능하면 두번 꼬고 힘들면 한번 꼬아서 숨 마시고 내쉬면 두 무릎 왼쪽으로 쭉 트위스트. 시선 오른쪽에 너무 멀리. 왼손으로 두 무릎을 바닥을 향해 꼭 받쳐볼게요. 오른 어깨 뜨지 않도록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며 두 무릎 천장으로 쭉 끌어올렸다가 반대쪽 갈게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시선 왼 어깨 너무 멀리. 왼 어깨 최대한 뜨지 않도록 낮출 거고 오른손으로 두 무릎 바닥을 향해 낮추고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고 두 다리 풀려서 반대쪽 왼 다리가 위에 있어요. 오른 다리 아래. 가능하면 두 번, 힘들면 한번 꼬아서 등으로 오른쪽으로 바로 트위스트. 시선 왼 어깨 다시 가요. 그렇죠.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면서 등으로 천천히 중앙. 내쉬면 이제 반대쪽으로 갈게요. 그렇죠. 시선 오른 어깨 넘겨오니 숨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숨 마시면 두 다리 업 올라와서 아래에서 풀고 바로 사바사나 휴식 이어갈게요. 어깨 들썩들썩 가슴 들썩들썩 편한 위치 찾아잡고 두발 어깨너비로 턴 아웃 양손 뜬 허벅지 위에 3분 사바사나 휴식 이어갈게요.
손등, 발등, 허리, 어깨, 미간, 눈동자, 긴장까지 다 풀고 편안하게 자연 호흡하세요. 자신에게 필요한 자세를 선택해 지혜롭게 수련해 주세요. 좌우의 발음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호흡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호흡에 반응하는 몸 전체를 마음의 눈으로 살피며 이 시간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매트 좁은 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뒤쪽으로가 무릎 꿇고 앉아서 수련 시작합니다. 두 무릎 붙여 주세요. 엄지발가락도 붙여 주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가 떨어질 겁니다. 발 뒤꿈치 위에 엉덩이 내려놓아 주세요. 두손 넓적다리 위에 편안하게 올려둡니다. 상체를 곧게 펴주세요. 가슴 활짝 열어내 주시고요. 귀와 어깨 멀어지도록 목을 길게 늘려봅니다.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시고요. 눈 감고 코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뱉어 주세요. 다만, 코로 숨을 내뱉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입으로 내뱉어도 괜찮습니다.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시고요. 자신의 호흡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잠자는 백조 자세를 수행해 볼게요. 이 자세는 엉덩이 근육과 넓적다리 바깥쪽에 자극을 줄 겁니다. 이에 더하여 뒤쪽으로 뻗은 다리의 넓적다리 앞쪽 또한 부드럽게 늘려줄 거예요. 먼저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두손 매트 앞쪽 바닥 짚어주세요. 두손 적당히 벌려주시고요. 두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 벌립니다. 시선 편안하게 두세요. 왼쪽 무릎을 앞으로 살짝 이동합니다. 이어서 왼발 안으로 접어 오른 무릎 바로 앞에 놓아주세요. 왼 다리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미끄러지듯 가능한 뒤쪽으로 멀리 보내봅니다. 오른발끝 뒤쪽으로 멀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움직임 가져가 주세요. 왼쪽 엉덩이 매트 바닥 쪽으로 꾹 눌러보세요. 너무 힘을 들이지 마시고요. 왼쪽 다리 바깥쪽 전체가 매트 바닥에 닿도록 해보세요. 엉덩이가 바닥에서 너무 뜬다면 매트와 엉덩이 사이에 담요를 두고서 수행해봅니다. 이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두손 매트 앞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우선 팔꿈치 아래팔을 매트 바닥에 대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정렬을 맞춰보시고요. 호흡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세를 고쳐 잡아봅니다. 왼쪽 엉덩이와 왼쪽 넓적다리 바깥쪽을 느껴보세요. 여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두손 매트 앞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상체 가능한 만큼 정면으로 기울여 이마를 매트 바닥에 대보세요.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시고요. 양팔 매트 바닥에 편안하게 둡니다. 두손 포개어 손등 위에 이마를 대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볼 거예요. 계속해서 호흡 이어가시고요. 오른발 매트 뒤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오른 다리 매트 넓은 쪽의 모서리와 평행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왼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회전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조금 더 깊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왼발 가슴 쪽으로 밀어내 봅니다. 그리고 왼발 위에 가슴 부근을 올려주세요. 편안하게 호흡 이어가시고요. 언제라도 좋습니다. 무리가 된다면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와 매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휴식해 주세요. 천천히 이 자세에서 빠져나와 백조 자세로 이어가 볼게요. 두 손 어깨 부근 바닥을 짚어주세요. 이제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켜 올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임을 가져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백조 자세는 상체를 세워 등을 뒤로 젖히는 자세입니다. 뒤쪽으로 뻗은 다리의 넓적다리 앞쪽을 자극해 줄 거예요. 체형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접은 앞쪽 다리의 엉덩이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쏟지 않도록 합니다. 가슴 활짝 열어내 주시고요. 양 손바닥을 매트 바닥에 두셔도 좋고요. 손끝만 바닥에 두셔도 좋아요. 모두가 다 각자의 수련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딱 필요한 자극이 있을 거예요. 자극이 필요한 만큼 상체를 뒤로 젖혀볼게요. 머리를 뒤쪽으로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머리의 무게가 느껴질 거예요. 거기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세를 지혜롭게 선택해 주세요. 자세에서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의 신체의 부위 부위를 관찰할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살펴주세요. 지금은 자신의 골반과 그 주변을 살펴봅니다. 골반이 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는지, 붕 떠 있는지,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살펴볼게요. 이제 천천히 턱을 당겨주시고요. 백조 자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른발끝 세워 바닥에 대주시고요. 오른무릎 앞으로 천천히 옮겨주시고요. 왼무릎은 뒤쪽으로 옮겨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잠시만 머물러보죠. 신체 특정 부위에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봅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이제 반대쪽 이어갈게요. 오른무릎을 앞쪽으로 살짝 옮기고 오른발 안쪽으로 접어 왼무릎 바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른다리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왼무릎 미끄러지듯 뒤쪽으로 멀리 보내볼게요. 가능한 만큼 왼발 매트 뒤쪽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왼다리 매트 넓은 쪽의 모서리와 평행하게 두시고요. 이제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기울여 볼게요. 우선 팔꿈치 아래팔을 매트 바닥에 두세요. 팔꿈치 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시고요. 오른다리는 바깥쪽으로 회전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골반의 정면을 살핍니다. 오른쪽 엉덩이 부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바깥쪽의 자극을 느껴봅니다.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매트 바닥에서 많이 뜬다면 엉덩이와 바닥 사이에 담요를 두고서 수행해주세요. 가능한 만큼 상체의 정면으로 숙여주시고요. 양팔 편안하게 둡니다. 두 손 포개어 손등 위에 이마를 두셔도 좋고요. 매트 바닥에 이마를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자세를 선택해주세요. 편안하게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뒷목과 승모근 주변에 긴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내쉬는 숨마다 불필요한 긴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른쪽 다리의 바깥쪽 측면을 매트 바닥에 가능한 가까이 두도록 합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깊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싶다면 오른발 가슴 쪽으로 밀어내시고요. 오른발 위에 가슴 부위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의 앞쪽, 특히 왼쪽 넓적다리 부분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따라 부드럽게 늘어날 거예요.
천천히 두 손 어깨 부분 바닥으로 가져가 주세요. 이 자세에서 빠져나올게요.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로 바닥 밀어내며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른 것만큼 상체를 세운 채 뒤쪽으로 젖혀 볼 텐데요.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느껴보시고 왼쪽 넓적다리의 앞쪽도 느껴봅니다. 손바닥을 매트 바닥에 두어도 좋고 손끝만 바닥에 두어도 좋아요. 나의 골반 부분을 마음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골반이 매트 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는지 부응되어 있는지 비틀어져 있는지 살펴볼게요. 가슴 활짝 열어냅니다. 계속해서 호흡 이어가 주세요. 요가 매트 위에선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허용해 보세요. 머리를 뒤쪽으로 젖혀도 좋고요. 머리의 무게를 느끼게 될 텐데요. 그 무게 때문에 상체의 후면부에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풀어주시고요. 무리해서 움직임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에서 빠져나올게요. 턱을 당겨 시선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왼발 끝에와 바닥에 대고 왼무릎을 앞으로 옮겨 다시 기어가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오른무릎도 뒤쪽으로 옮깁니다. 두 다리 골반 너비 만들어주세요. 거기에서 잠시 머물러 봅니다. 내 몸의 오른쪽 전체를 느껴보시고 내 몸의 왼쪽 전체를 살펴봅니다. 발음을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편견 없이 바라봐 주세요. 두 다리 붙여주시고요. 두 발 어느 한쪽으로 비스듬히 두고 엉덩이 매트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두 발 매트 앞으로 꺼내볼게요. 엉덩이 매트 앞으로 살짝 이동하고 무릎도 굽혀주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정면 향해 멀리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복부의 긴장감 유지한 채 상체 뒤쪽으로 기울이고 천천히 매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별 자세로 이어갑니다. 두 다리 적당히 벌려주세요. 발목에 힘 빼주시고요. 양팔 머리 위로 만세하듯 넘겨봅니다. 양팔 비스듬히 바깥쪽 대각선 방향 향해 편안하게 내려놓아주세요. 몸을 가능한 크게 만들어봅니다. 힘은 들이지 마시고요. 턱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당깁니다. 눈 감아주세요. 양팔 활짝 열고 두 다리도 활짝 엽니다. 몸 전체가 활짝 열려요. 여러분은 지금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지금의 순간에 오롯이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시작합니다.
별 자세에서 빠져나올게요. 천천히 몸으로 의식을 가져갑니다.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 꼼지락. 두 손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발목도 당겼다 폈다 하며 서서히 몸을 깨웁니다.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굴려 옆으로 누워봅니다. 왼쪽이 편안하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두 다리 무릎을 살짝 굽혀 편안한 상태를 이어갑니다. 눈 감은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두 손 바닥 밀어내며 스르르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습니다. 계속해서 호흡 이어가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요가 수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련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가소년 채널의 귀한 양분이 되거든요. 꼼꼼하게 읽은 후에 답변 드릴게요. 오늘 수련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